땡테마들이 다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는 분위기라서 볼거 없는데 통과 아예 보지 마세요. 통과. 태풍 및 장마. 태풍 및 장마는 봄철 봄에 미리 봐야 되겠죠. 한 3, 4월 달, 4월 달. 자, 대동 땡, 롯데 정밀화학 땡, 네, 남해화학 땡, 경농. 경농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사 관련주인데 조비, 농업 관련주죠. 얘도 좀더 익어야 되고. 인선 ENT 땡, 바로 땡. 인선이엔텍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폐기물 관련해서죠. 코엔텍도 그렇고. 자, 파로 그렇고 동방으로 땡 통과.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은 멀었다.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많네. 나이스 정보. 중간 사이버 땡, 케이사인 땡, 케이지니스 땡. 그냥 그렇고 이니텍도 다시 매집되려야 되고 유비별력수 땡. RF텍 다시 매집을 해야 되겠죠. 땡. 한국정보통신 얘 하나 괜찮고. 효성 땡. 안솔테크닉스 얘 하나 둘 괜찮고. 서울전자통신 얘 괜찮고. 효성 땡. 안솔테크닉스 했고 서울전자통신 괜찮다고 했고. 갤럭시야 머니트 땡. KG 모빌리언스 땡. 파트론 땡. 인포바인 땡. 드림시큐리트 땡. 한국 정보 인증 땡. 효성 ITX 땡. 라이온시큐어 두세 개 있네요. 괜찮은 게 아무것도 조금 괜찮고 조금 아주 괜찮은 건 아니고요. 삼성카드 괜찮아지고 있네요. 삼성전자 됐고 단말 끝났고 이론 땡. 야벡스 얘 괜찮네요. XTNT 땡. ATEC TN 땡. 코나이 땡. 자, 이거는 동그라미 하나 삼각형 두개 하자고요. 동그라미 하나 삼각형 하나 동그라미 하나 삼각형 하나. 자, 이것도 먹을 게한 세네 개 정도는 있네요. 종목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한 3개 세네 개 그러면 한 15% 폐기물 처리도 뭐다 올라가갖고 이제 내려오는 상황에서 와이엔테 땡. KC 그린홀딩스 얘좀 괜찮아요. 얘좀 KC 그린홀딩스 좀더 내려오면은 메리트 있게 봐야 된다는 거. KG ETS 땡. 서한 땡. 태형건설 땡. 인선이엔티 땡. 코엔텍도 땡. 자, 코엔텍도 다시 들어올릴 의사는 한50% 있어요. 다시 코엔텍도. 자, 한솔홀딩스 오케이. 하나 둘. 그다음에 제넨바이오도 매집을 다시 한번 때리고 가야 되겠네요. 자, 얘는 그래도 하나 와이엔테 아니고 케이시 그린홀딩스 안솔홀딩스 약한30% 되죠? 동그라미로 칩시다. 폐기물 관련주 동그라미로 합시다.